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헬라제국과 성경, 헬라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72쪽에서 274쪽의 내용입니다. 알렉산더의 페르시아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한 정복전쟁의 발발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헬라 제국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두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은 최초로 유럽에서 시작하여 동방으로까지 펼쳐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제국은 분할되고 결국 헬라 제국도 문을 닫게 됩니다. 애굽을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셀루코스 왕조 또한 밀려오는 로마의 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두렵게 했던 헬라 제국도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제국이었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지 모르지만 또 사라질 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이여 영원하라는 이렇게 또 사라지는 구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라제국 경영 키워드는 융합이었습니다. 헬라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철학과 동방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인 헬레니즘을 만들어 널리 퍼뜨려 제국을 영원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아수르가 강제 혼혈 방식의 계급을 전제로 민족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헬라는 수평적 세계 동포주의적 융합을 이루어 민족의 경계를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군인들과 페르시아의 여인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민족적 동등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섞고 문화를 섞어 융합을 이루므로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각 민족의 균형과 조화는 제국적 융합이 아닌 제사장적 융합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개인과 민족에게 각각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적 융합이란 각기 종류대로 이되 수평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라는 동질적 연대를 함축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게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두 기반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개인과 모든 민족에 속하되 섞일 수 없는 유일한 한 민족입니다. 각 민족은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